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의제 협상이 안 돼서 난항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오는 29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확인했습니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고 대통령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거든요. 자, 우선 이 대표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만나자고 선회한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2년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야당 대표 만나겠다 연락해서 만나자고 대통령이 했던 거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도 계속 대통령하고 좀 만나자 이렇게 요구해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만일에 의제 문제 때문에 무산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타격은 이재명 대표 쪽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만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꼬투리 잡아서 이제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타격을 받는 쪽은 이재명 대표 쪽이니까 의제에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만나자 뭐 이랬던 것 같고요. 이 만남에 대해서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하고 그렇게 만나갖고 그 뒤통수 맞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분명하게 의제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조언도 했는데 이게 뭐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의제를 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것. 일단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점심도 아니고 만찬도 아니고 오후 2시에 차담회거든요. 일단 형식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그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전과 관련된 건 제가 뭐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연기가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이제 바쁘니까 이제 하여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잡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뭐 일부러 뭐 식사 시간을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대통령의 일정 또 야당 대표 일정이 그 시간에 뭐 가장 그래도 뭐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가 오늘 이렇게 통 크게 결단을 했으니까 대통령실도 좀 전향적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성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뭐 이렇게 그 만난 건데 뭐 하나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습을 취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그날 테이블에 올라올지도 잘 모르겠고 최상병 사건 특검 이 경우는 저는 대통령이 아마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뭐 공수처도 수사라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도 그 최상병 특검에는 찬성한다고 얘기한 거고 여당 내에도 지금 찬성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제2요구가 되더라도 지금 그 낙천, 낙선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 계산하면 실제로 이게 그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제2요구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더 타격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좀 해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후임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돼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의 방식이 될 텐데 대통령이 이제 의중에 둔 분, 이분들을 미리 조금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방식은 아예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공을 넘기는 방식이겠고 세 번째 방식은 국회가 합의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 주면
제가 그중에 한 분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준되는 데는 좀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셋 중에 제일 그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고 세 번째를 꼽고 저는 세 번째고 대통령이 이거를 뭐 야당한테 추천권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야당이 또 그 추천권을 받으면 네. 부담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당도 부담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르겠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가 지금 출구를 못 찾아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야당의 협조를 조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테이블에 올리기 제일 좀 용이한 의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럴 것 같고요. 뭐 25만 원씩 좀 나눠주자.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일단 뭐 이거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네. 지금 1분기 1.3% 성장했다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확장하지 않고도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명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잡느라고 지금 모든 나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이제 뭐 금리 인하도 할 텐데 여기다 돈을 또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정치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은 현실적으로 보면 거부권 행사해도 제의 요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리더십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일단 만나자고 나오기 전에 어제 조국 대표하고 저녁을 함께 했어요. 150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 정도 만나서 중국 술 바이주를 한 병씩 마셨다는데 자, 어제 저녁 회동이 오늘 이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뀌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좀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제 연석회의를 하자고 계속 주장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다고 이제 아예 무시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만나서 편하게 실제 조언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예. 이걸 뭐라고 영수회담이라는 건 요즘 최근에는 뭐 여야 총재가 아니니까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식의 만남에서 어떤 걸 의제에 올려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조언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아마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이런 얘기도 썼고 예. 대적 성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탄핵이란 말, 조기 종식이란 말 이런 걸 스스럼없이 했는데 지금 그 임기 단축과 관련된 그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개헌인데 진짜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뭐 현실적 탄핵이라는 건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예.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두 개 허들 국회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두 개 허들 다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 그리고 그는 우리가 탄핵에 그 탄핵을 한번 해봤지만 그 후유증이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현실적인 안은 아니고 개헌은 있을 수 있죠 임기 단축 개헌이죠 그렇게 되면 야당도 대통령이 정말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개혁 이것을 도와주고 뭐 임기 단축 그리고 뭐 야당 입장에서도 하고 싶었던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뭐 언론 개혁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아주 빅딜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런 얘기까지 두 분이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2시간 30분이면 뭐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 네, 여러 충분히 가지 얘기를 뭐 했을 텐데. 자, 이 저녁 그 만찬 회동이 있기 전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야권 연석회의를 먼저 좀 해달라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이런 요구를 한 상황이었고 민주당에서는 그 좀 거부하는 그런 상황 좀 뭔가 좀 선거 기간에는 둘 사이에 연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뭔가 좀 이게 깨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좀 지지층을 좀 잡아두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난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뭐 만나는 거에 대한 생각은 뭐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원내 단독 가반이 안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조국 대표한테 뭐 법안의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협조 요청할 게 많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캐스팅보트를 확실히 조국 혁신당이 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은 뭐 여유는 수를 민주당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예. 연석회의 결과는 그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 선수로 가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기 아무래도 좀 묶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았을 거고 그 대신에 뭐 조국 대표 생각이 진짜 뭐냐 뭐 그런 얘기는 그냥 비공개로 예. 좀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지지층들 사이에 그 이재명과 조국은 반윤석열 전설에서는 한 몸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제 이걸 공식화하지 않고 명백히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예. 뭐 그런 면에서 두루두루 만난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에 당내에서 선거 패임, 쇄신 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보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대통령이 뭐 전혀 민생과 관계없고 사람 국민들의 삶을 도외시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펼쳤고 그 이전에부터 쌓여왔던 대통령의 이미지에 그것이 중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이제 고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지고 나면은 영남 탓하는 거예요.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국정을 우리가 펼쳤느냐. 이거는 대통령만 탓할 게 없어요. 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여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용산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 한 분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나왔다가 낙선한 분. 또 다른 한 분은 대구에 나와서 당선한 분 얘기인데 사실 이 김종혁 조직부총장 이번에 이제 경기 고향에 나왔다가 이제 떨어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제 여의도 연구원 총선 패배 원인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좀 불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뭐 김종혁 위원장도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전에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와서 대통령 탓해봐야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그러나 권영진 의원의 저 말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영남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영남에 기반한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굳이 비판한다면 영남의 정치인들을 비판한 겁니다. 수도권의 낙선자나 당선자 윤상현 의원 예. 당선자도 그렇고 그분들은 그게 이제 영남에 기반한 정당이 되다 보니까 영남에서 공천받으면 영남에서만 되니까 네.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지 영남의 유권자를 공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영남 탄다는 것은 영남의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예. 영남 뭐 그 국민들 유권자한테 마치 책임 물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단적으로요. 저분 이제 대구에서 했거든요. 원래 노원에서 떨어져 갖고 대구 내려가신 분입니다. 예. 근데 저분이 지금 저 김종혁 위원장이 나왔던 고향에 나가면 떨어질 겁니다. 김종혁 위원장도 대구에 나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영남과 강남에서 된 분들은 본인들이 잘나서 됐다고 잘난 거 아니에요. 그분들 험지 나오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 떨어진 분들 영남이나 강남 가면 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됐다고 뭐 당선자 모임에서 축하하는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축구 게임에서도 아 지고 있는데 한 골 넣었다고 세레머니 합니까? 안 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분입니다. 분위기입니다. 당이. 국민의힘 뭐 지금 다들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위기라고 보세요? 그 위기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위기를 전국 단위 선거를 연거푸지면 위기라고 봅니다. 세 번 있었어요. 1997년 대통령 선거와 바로 연결된 그 98년 지방선거를 연속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총선을
연거푸 친 적이 있고 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이렇게 네 번 연속 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위기라고 봐야죠. 2010년 지방선거는 졌지만 2012년 총선에서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위기라고 안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졌는데 다음에 2026년 지방선거 또 지면 더 깊은 위기가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이걸 반격을 할 수 있으면 위기에서 빠져나온 거가 될 텐데 그 세 번 위기를 빠져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재보궐선거에서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선거를 지고 98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김으로써 그 2000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했고 뭐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2004년도 이후에는 뭐 보궐선거를 진 적이 없어요. 44대 0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이기고 이제 2006년, 7년, 8년 연속으로 이겼고 지난번에도 네 번 전국당의 선거 지고 나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반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세 번의 위기를 극복한 걸 봐야 될 텐데 예. 한나라당 때 위기는 그 이해창이라는 그 대권주자가 젊은 사람들, 그 2000년에는 뭐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을 텃밭, 강남을 양천갑 이런 데다 줬어요. 지금처럼 험지에다 주지 않고 다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다 주고 미래연대 같은 젊은 정치인들한테 공간을 열어주고 이래갖고 그 혁신으로 이제 그 살아났고요. 혁신을 통해서 과거 위기 때마다 다 극복을 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를 주목했는데 박근혜 대표가요.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고서 2005년인가 비주류인 그 홍준표 위원장께 그 혁신위원장을 맡겼어요. 그래서 홍준표 위원장이 뭐를 했냐. 혁신안 제가 그때 그 연찬에 특강도 가고 그랬거든요. 예.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까지 당권 대권 분리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표로서는 당대표를 계속하면서 대통령이 도전하는 게 유리하죠. 1년 6개월 전에 분리를 해달라. 이거는 뭐 박근혜 대표가 이걸 받아들인 거고 또 하나는 민심을 50% 반영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자. 그때는 또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까지도 찍을 수 있게끔 열어둔 거예요. 완벽하게. 예. 그때 당대표가 70대 30인데 그때 30%도 저 상대당도 다 찍을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박근혜 대표가 아주 그냥 대승적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본인은 졌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명박 후보한테 졌지만. 경선에서 졌죠. 예,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압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21년, 20년 총선 지고 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 했던 그래서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겼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무려 1년간이나 비대위원장을 맡겼지 않습니까? 혁신형 비대위였던 거죠? 그게 뭐 완전 혁신형이죠. 1년간 맡겼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와서 완전히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4.7 재보궐선거 대선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해찬, 박근혜 두 분이 그 위기를 극복할 때는 야당이었어요. 야당이니까 유력한 대권주자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어렵냐. 여당이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상수가 있잖아요. 모든 위기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위기를 과연 당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야당일 때 벌어진 일인데 이제 그런 점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혁신 비대위로 갈지 관리형 비대위로 갈지 비대위의 성격조차 제대로 지금 뭐 가닥은 잡았다지만 확실치 않은 좀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줬는데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바로 혁신 쇄신에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죠. 세 번 연속 총선을 졌어요.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권당이 이렇게 진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4년 전에는 개헌 저지선 호소해갖고 103석 겨우. 이번에는 탄핵 저지선 호소해서 겨우 108석을 했어요. 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두 번 다 100석을 넘겼습니다. 2016년에는 새누리당으로 지고 2017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으로 지고 2020년 총선은 미래통합당으로 지고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졌어요. 질 때마다 이렇게 당명 바꾼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같은 당으로 2016년부터 승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남에서만 지금 승리하고 있고 65세 이상에서만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위기로 봐야 될 텐데 이 위기를 극복할 정도의 비대위라면 아까 말한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를 생각한다면 당내에는요.
안철수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비대위원장 정도 앉혀야 될 겁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안철수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비대위원장으로 한 1년간 맡겨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 주류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눈치싸움 중이다. 이게 오늘 기사 제목이에요. 오늘 나온 기사.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지 당내에서도 지금 이럴 때냐. 위기의식이 없다.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앉힐 때부터 저는 놀랐어요. 정진석 실장이 국회 부의장도 하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격으로도 안 맞고. 또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100% 당원 투표를 앞장서서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만들었고 예. 이준석 대표를 내쫓는데도 앞장서서 한 분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그때 충돌도 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거를 보면 대통령의 변화가 뭐 전혀 읽히질 않아요. 자, 이철규 원내대표는 아직은 설이니까 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분이 당 사무총장으로 인재 영입도 하고 뭐 총선 준비도 해오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17.15% 대패를 당하고 나머지 당직자들 다 그만둘 때 그만뒀어요. 근데 다시 나타났죠.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더 중요한 자리를 맡아갖고 총선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올라와서 한동훈 위원장과 공동 인재 영입위원장 아닙니까? 공관위원이고. 이 선거 결과에 책임이 있는 자리죠. 책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원내대표를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상 주는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를 졌으면 온통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사퇴한 이후에 이제 당 지도부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위기의식도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권의 지지층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이끌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패장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현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패장이니까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108석을 했는데 물론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 그 책임이 뭐 9대1인지 8대1인지 모르지만 훨씬 큰 건 분명하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전략이나 뭐 인물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메시지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텐데 뭐 다시 친윤당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그 낙선자들 중심으로 예. 아 이건 막아야 된다 궁여지책으로 불러낼 수는 있겠지만 정책 상식으로는 지금 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본인은 정치를 다시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친윤당이 되면 돌아올 기회가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컨대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계속 좋다면 이번에는 물러나 있지만 재보궐선거 때 언제든지 투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고민거리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 상식적으로 보면 안 나오는 게 맞지만 불려 나올 가능성도 0%는 아니다. 극히 낮은 거지만 지금 당 돌아가는 걸로 보면 예. 아 이거를 좀 친윤당으로 가는 걸 막아야겠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 안 나온다 그랬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카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100% 당원 투표로 간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룰을 50-50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또 뭐 지금 뭐 유력한 카드가 없다면 예. 어쩔 수 없이 뭐 불려 나올 가능성도 한 자리 숫자일 것 같긴 합니다만 제로는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친명당이 될 거란 비판이 많았지만 선거 이후에 더 급속히 더 선명하게 이재명 1인 정당이 돼가고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명심을 쫓았다고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을 쫓았기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국회의장은 법 정신대로 중립을 표방하고 그리고 국민을 보고 민심을 짰어서 국회의장을 해야지 당에 맹종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선거에는 민심을 따랐고 지금 국회의장은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에 사람들이 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감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그 강성 친명인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거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주류와 비주류가 한 70대 30으로 있는 것이 건강한 정당입니다. 대개 그 정도는 옛날 뭐 삼김 시대 때도 비주류가 한 30%는 있었고요. 뭐 이해창 뭐 박근혜 이렇게 아주 뭐 절대적인 뭐 제왕적 총재 이런 얘기 들을 때도 비주류가 30%는 있었어요. 예. 지금은 저 민주당이 완전히 그냥 원보이스 아닙니까? 그건 위험하죠, 지금. 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단합이 안 돼서 몰락한 게 아니에요. 그 비주류 김무성, 유승민 다 쳐내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비주류 목소리, 지금 비주류가 싹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완벽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당에서. 아니 국회의장 나오려는 분들도 중립을 안 지키겠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예. 당파적이고 편파적이어서 국회의장이 비판받는 건 봤어도 예. 중립적이어서 문제다. 이건 뭐 지금 저 깊은 병들이 든 거죠.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나 박병석 의장이 그동안에 그 의회 정치의 그 관행에 따라 예. 무소속으로서 어느 정도 친정편을 들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이걸 해왔는데 지금 나오는 분들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설 2위 되는 국회의장 되시려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선명하게 나는 예, 친명이다 예. 이렇게 물론 지금 있어요. 대통령도 그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거의 안 하시니까 그 뭐 한쪽만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이 저렇게 돼서 좀 뭐 박지원 의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당이 저렇게 가면 저게 얼마나 가게 몇 걸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금 징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위험한 신호라고 하신 그 부분을 지금 보신 거로 그렇게. 근데 위험한 신호는 이미 뭐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공천 과정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고 예. 저 안에 지금 살아남은 분들 중에는 비주류 할 만한 분이 없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제 크게 지고서 지금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이 더 좀 상황 자체로만 봤을 때 좀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뒤늦은 건강이죠. 저기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이 공천에 밖에서 지난번에 100% 당원 투표에 찬성했고 예. 김기현 대표 만드는데 앞장서고 뭐 연판장 돌리는데도 앞장서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얘기한다고 뒤늦은 반성 뒤늦은 반성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저기는 수도권이 연거푸 졌기 때문에 수도권 예. 중심으로라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거든요 이번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정치라는 건 최선을 추구하지만 치악만 피하고 차선과 차악 중에 고르는 게임인데 차선을 고르는 게 제일 좋은데 차선을 지금 못 고르고 차악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최악이고 윤석열 후보가 차악이다. 이래서 차악을 선택한 거라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이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차악이다. 이런 선택 아닙니까? 정권 심판 쪽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에게 계속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게 나라를 맡겨야겠다까지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도 그 국정을 맡을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예. 그러려면 저 정당 안에서 좀 그 유연한 그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의장 나오겠다는 분들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제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 입김이 더 세질 텐데 말씀하신 그 위험한 신호 그쪽으로 지금 더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요. 정치인에 대한 그 국민의 지배력,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그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 국민은 국가의 사법 관료 시스템의 통제를 받죠. 그리고 이 그 국가의 관료 시스템은 다시 정치의 민주적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뭐 정치는 다시 대중의 그 선거를 통한 통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그 통제력이 너무 세졌습니다. 그 이제 뭐 지금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예. 너무 세진 거죠. 바로 반응. 이게 문제가 되고 이 그 국민에 대한 사법 관료 시스템의 통제력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 관료 시스템에 대한 정치의 그 통제력은 너무 또 세졌어요. 그러니까 예.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원이다, 뭐 국민 주권이다 이렇게 그 포장된 예. 엘리트와 국민을 직접 대립을 시키거든요.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직접 민주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대의정의 기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트들을 공격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 제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무너뜨리고 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언론도 그런 여론에 편승하고 눈치를 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 뭐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것을 법치라 그러지만 법제대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듬성듬성 예.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치인의 그 덕성 또 제도적인 것보다 관행 이런 걸로 메꿔 왔던 건데 그걸 안 지키려고 그러면 민주주의는 그것만 굉장히 허약하죠. 말씀 듣고 보니까 22대 국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의도 일타 강사로 불리는 박성민 대표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